시점 지플립6와 지플립5 어떤 걸 사는 게 더 유리할까요? 딱 다섯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가격은 자급제 온라인 기준으로 전작과 약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플립6의 출시로 낮아진 플립5의 가격을 고려한다면 최대 54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지금부터 이 가격 차이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변화인지만 따져보시면 돼요. 일단 외관은 눈에 띄게 달라졌죠. 커버 디스플레이는 동일한 3.4인치가 적용되었지만 렌즈가 커지면서 렌즈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었고요. 후면과 동일한 색상의 카메라 링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플립5의 패널 색상이 블랙으로 통일되면서 색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개선됐죠. 하지만 카메라가 너무 돋보이는 디자인이라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추가로 측면은 더 플랫해져서 그립감도 괜찮고요. 무광 프레임이 적용되어 더 차분해 보이기도 하죠. 모서리 부분의 라운딩은 플립5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귀여운 느낌을 줍니다. 다음으로 힌지를 살펴보면 폴더블폰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주름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어요. 내구성을 강화했다던데 어느 정도 달라진 게 눈에 보이죠. 물론 안 보이는 건 아니고 약간 더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힌지 테두리와 접었을 때 두께도 줄어들었지만 0.2mm 차이라 체감하기는 힘듭니다. 즉 선택에 영향을 줄 만큼의 변화는 디자인과 프레임이에요. 카메라 링에 추가로 인한 디자인 변화와 플랫해진 프레임으로 그립감만 고려하시면 되죠. 그래도 카메라는 S24와 차이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역대급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전면 카메라만 빼고 말이죠. 전면 카메라는 플립5와 동일한 천만 화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셀카를 찍었을 땐 차이가 전혀 없어요. 셀카를 자주 찍는 분들이라면 차라리 더 저렴한 플립5를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죠. 대신 메인 카메라는 플립6가 훨씬 뛰어납니다. 실제로 사진을 비교해보아도 플립5에 비해 선명도나 디테일을 훨씬 잘 잡아주고요. S24와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줌도 비교해보았는데요. 이번 플립6는 플립 시리즈 처음으로 광학줌 수준의 줌 기능이 추가됐죠. 여기서 광학줌이 중요한 이유는 디지털 줌과는 달리 화질 손상 없이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즉, 광학줌이 탑재된 배율에서는 더 높은 퀄리티의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실제로 2배 확대했을 때 디지털 줌을 사용하는 플립5와는 달리 플립6와 S24의 사진이 훨씬 더 선명하죠. 정리하자면 셀카를 많이 찍는 분은 더 저렴한 플립5를, 메인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은 플립6를 추천드립니다. 성능도 플립6가 확실히 더 좋아졌는데요. S24 울트라에 탑재됐던 스냅드래곤 A 3세대가 똑같이 탑재되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플립은 꾸준하게 8GB 램을 고집했는데 이번에는 12GB 램이 탑재됐습니다. 램은 플립6의 기본으로 탑재된 AI 기능을 위해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플립 시리즈도 별도 업데이트만 진행한다면 웬만한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나 8GB로는 온전히 활용하기 힘들죠. 성능과 AI 기능을 봤을 때는 플립6를 꼭 사야 하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지에 따라 선택하는 게 좋은데요. 즉, 고성능을 요구하는 게임을 즐겨 하신다면 플립6가 유리하지만 웹서핑이나 영상 시청만 하신다면 플립5로도 충분하죠. 다음 플립 시리즈 최고의 단점이었던 배터리는 300mAh 늘어난 4000mAh로 늘어났습니다. 즉, 배터리 용량은 S24와 똑같아졌어요. 늘어난 용량과 업그레이드된 칩셋으로 사용 시간까지 늘어났습니다. 오디오만 재생한다면 최대 11시간, 영상 시청 시간은 최대 3시간 더 사용할 수 있는데요. 추가로 이번 플립6는 플립 시리즈 최초로 베이퍼 챔버가 탑재되었어요. 그래서 늘 문제가 되었던 발열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죠. 더 자세한 건 추후 배터리 테스트 영상을 통해 정확하게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가격 차이 기억하시나요? 여기에 변화점까지 고려해서 어떤 걸 사는 게 내게 더 이득인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단통법 폐지 소식도 들으셨나요? 저희 아정당은 휴대폰 지원금 최대 50만원, 아이디폰도 약정 없이 개통 가능합니다. 탁재원이 믿고 선택한 아정당에서 인터넷 가입부터 정수기 렌탈, 이사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요. 약정 끝난 인터넷이나 정수기, 가만히 놔두면 한 푼도 못 받는 현금 지원금을 1833-3504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인터넷 가입 시 최대 48만원, 가전제품 렌탈 시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해드립니다. 저희 아정당은 가입자 수와 규모가 전국 1위에 누적 후기도 1.7만 개로 믿을 수 있고요. 상담센터와 매장이 전국 7곳이나 있어 즉각적인 서비스 제공까지 가능합니다. 이사할 때도 아정당,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빠르고 편한 이사 비용 확인은 물론이고요. 하루에 한 집 안심보장으로 어려운 이사 준비도 한방 해결해드립니다. 이사 중 파손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드리고요. 혹시나 발생하는 문제도 아정당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릴게요.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전화주세요. 입당하라! 아정당!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